식당은 어떨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어, 혹시 고마워. 예. 드세요. 두 개야. 어, 이거 지금 닭볶음탕인데. 네. 이게 이제 맛탕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많거든요. 둘이 드셔도 먹을 수 있는데 두 개 그냥 드릴까요? 둘이 드셔도 먹을 수 있는데 두 개 그냥 드릴까요? 한 개씩. 아, 그러면 하나만. 아니, 남자들이니까 그래도. 남자들이니까 그래도. 아, 네네. 예, 예, 드릴게요.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제 장사를 처음 하는 거라서 조금 좀 미소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그만 가만 좀 해주세요. 이제 계속하면 늘겠죠, 사람이? 그죠? 아, 뭐 쉴 새 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팽다. 떡 좋아하세요, 떡? 네, 떡. 떡 좋아해요. 아, 그래요? 고구마는? 안 좋아하세요? 그냥 먹어요. 그냥. 아, 그럼 네. 떡을 더 많이 드릴게요, 네네네. 이분은. 네. 당구 좋아하세요? 당구 좋아하세요? 많이 뿌려드리고, 물려. 팽당 많은 거예요, 그 다들. 매운 좋아해. 마요네즈 좀 더 뿌려줄까? 아니, 느끼할 수 있으니까 일단 본연의 맛을 드셔야 돼. 사포를. 래퍼 하셔야 돼. 아, 그래야겠어요. 네, 닭갈비 드셔보셨죠? 이게 살짝 매콤한데. 당구 좋아하세요? 당구 좋아하세요? 많이 뿌려드리고, 물려. 그래서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첫 손님이라서 그래도 많이 드릴게요. 첫 손님이니까 많이 드는데. 뭐 이거 영업이죠. 참 뭐. 영업은 잘합니다. 네네네. 아, 네. 아니, 처음에 원래 발랐는데 이게 많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바르려면 20분 걸려요. 제가 바를 때는. 그래서 하나에 20분이면은 언제 만들겠어요? 흰닭 쪽에서 정육닭을 사용을 했답니다. 예. 네. 생각했네. 정육닭으로. 근데 그날 얘기하는 거 봐서 절대 발굴을 자기 포기 안 할 것 같더니 결국 포기했네. 발굴한 닭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지? 일단 닭볶음탕이잖아요. 차별화를 두고 싶었어요. 근데 차별화를 두고 싶었어요. 그렇죠. 닭발굴을 만약에 4시간 했으면 지금 저렇게 못 떠들죠. 진짜. 피곤하면 얼굴이 쩔어가고 장사하면서 아 이게 자꾸 기다려서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육을 써서 에너지를 보충해서 그 에너지를 손님한테 이게 지금 훨씬 낫죠. 그렇군요. 네. 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머님 간은 어떻게 해드릴 간은 괜찮으세요? 야, 어머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 톤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안짜게 이게 목소리가 이게 지금 솔보다 더 나 정도거든요. 안짜게 지금 이 다섯 팀 중에서 아마 손님 적객의 말 솜씨로는 아마 옥향하고 팽닭이 제일 유리할 겁니다.